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어떤 거냐면 네. 유튜브 출연을 하고 나서 네. 어땠는지 네, 선생님이 느끼신 거. 네. 이게요? 무슨 무당들 사이에 셀럽이 된 기분이에요. 진짜 아니 이제 제가 엊그저께 이제 계속 구슬하고 뭐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제 무당 용품 파는 데를 만물사라 그러잖아요. 네, 네. 이제 만물사를 갔는데 알아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무슨 부산에 그 뭐 소리당 아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고 어떻게 하시냐고 내가 뭐 유튜브를 보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자님들도 많이 보시나 봐요. 그리고 네, 또 일반인들도 많이 보시고 네.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출연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유튜브를 출연해서 뭐 손님이 늘었다는 등, 뭐 유튜브 출연해서 뭐 상담료를 올렸다는 등, 뭐를 했다는 등, 뭐 TV에 나오는 그런 방송들 맛집처럼 뭐 네. 방송 타고 나서 뭐 막 그렇다는 등.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저는 원체 상담료가 10만 원이었어요. 그 전부터 원체 10만 원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상담료를 올리게 된 계기도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뭐 제 뭐 개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 네. 원체 저는 10만 원이었고 그리고 정말 뭐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체 바빴어요. 원체 손님도 많이 계셨고 또 굿도 많았고 근데 뭐 이거를 찍고 나서 잘 됐다? 물론 뭐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뭐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 많다, 그래서 내가 뭐 잘 산다, 뭐 못 산다, 이거를 판가름하기 전에 저는 오히려 제 기존의 손님들도 손님들이지만 이제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더 긴장이 돼요. 솔직히.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의 채널도 보시고 오셨을 거고, 영상도 보시고 오셨을 거고, 뭐 그 중에 내가 선택이 돼서 왔다, 뭐 이빨인 소리라고 하면은 아 뭐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선생님 말씀이 되게 진솔되게 느껴져서 왔어요. 뭐 선생님은 되게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왜 보통 그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방송에서의 모습과 뭐 실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하나는 뭐 방송에서는 아우 그랬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되게 온하시지만 뭐 실제로는 뭐 아니다 뭐 실제로는 뭐 그렇게 뭐 안 하시더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는데 저는 방송에서의 모습이나 제 실제 모습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님들이 오셔서 크게 이질감도 느끼시는 것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선생님을 통해서 답을 얻고 가네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뿌듯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를 찍고 나서 뭐 손님이 늘었어요 뭐했어요 뭐했어요 이런 색안경은 끼고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튜브를 출연을 하고 나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제자님들이 와요. 그렇게 무당님들이 네. 예약을 하고 오세요. 속이고. 근데 이게 뭐 간을 보려고 하시는지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아 이 사람이 정말 뭐 잘 보나 이런 궁금증이 오시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라고 우기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딱 오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저희 같은 제자님이신데 아니래요. 아니시래. 무조건 아니래. 근데 제가 한마디 했죠. 근데요 선생님 가물노을이 짙으세요. 근데 신꽃이 아니라 가리꽃이래 선생님은. 우리 할머니 수준에서는 선생님이 가리꽃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신꽃이랑 가리꽃의 차이점은 아시죠? 그러니까 안 돼요. 제자님이시잖아. 왜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아 그제서야 이제 정말 뭐 바르게 다 고쳐주시면 사실은 제자인데요. 뭐 저.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당님들은 제자님들은 오실 때 아 근데 제자라고 말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제가 뭐 사실 뭐 이렇게는 제자인데 뭐 의논드릴 게 있어서요 이렇게 오시면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막 속이고 오시고 뭐 오시고 그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내 잘난 체죠. 근데 오신 분들 대다수는 다 제가 맞췄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 별명 하나 있어요. 뭐요? 예? 황해도 산적. 황해도 산적. 진짜. 아 진짜요? 예. 근데 이게 손님들이 진짜 그래요. 이게 예. 이제 뭐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 손님들 얘기를 해드리면은 예. 목소리만 들으면 다 꽃미남을 생각을 하고 오신대요. 예. 그러니까 막 되게 여리여리하게 받으니까 근데 오셔서 놀라신대요. 웬 산적이 앉아있지? 왜 산적이 웃지? 그리고 또 예.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손님들이 저를 무당으로 안 봐요. 사무장으로 봐요. 아.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아 들어오세요. 그리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오셔가지고 다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담배를 다 피고 이제 니코틴을 다 충전을 하고 들어갔어요. 상담을 하려고. 근데 손님이 딱 저를 쳐다보시면서 왜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아, 상담하려고요. 내가 어 직접 보세요?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상담하는 거를 들어보시면은 완전 이건 할머니라 이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반전에 거듭한다고 막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가 그 유명한 반전 있는 점집. 아무튼 막에도 상에도 반전만신. 산적이란 별명을 갖고 계신 노래방입니다. 아무튼 유튜브 나간 다음에 많이 괜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괜찮아진 거? 괜찮아지기 재밌는 거 그러니까 많이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또 손님들도 네. 이제 많이 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흐뭇한 거는 그거예요. 제가 아까 방송 출연 계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님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거, 손님들이 미처 몰랐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속된 말로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요즘 한창 뭐 TV에서 뭐 뭐는 뭐 사기다 뭐다 막 이렇게 많이들 나오잖아요. 네. 뭐 저쪽 어디에서도 그렇고 이쪽 네. 어디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기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이게 제가 엊그저께 이제 또 구소라고 왔는데 인천에서 이제 산타를 하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신하들 구시다 보니까 아직 신하들이 작두를 못 타요. 그래서 제가 대신 타주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손님 이제 작두를 타고 나서는 손님한테 이 작두를 내어드려요. 그러면 손님이 직접 들고 들어가시라고. 근데 그 손님이 엄청 개구쟁이 손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신하들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작두 나를 이렇게 만져보셨다는 거예요. 예. 작두를 들고 다니면서 신하들이 탁 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손님 한마디가 더 웃겼던 게 뭐냐면 야 이거 발 나가겠는데? 아, 그 선생님 등치가 있잖아요. 네. 키하고. 예. 네. 야, 이거 발 나가겠는데?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타기 전에도 갈아요. 그리고 네. 또 타고 나서 잘 이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굿이 있으면 타기 전에 또 갈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두는 정말 사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이 외람된 좀 3000%도 빠지는 얘기지만, 무당들이 좀 자기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정말. 방송에서 뭐 그런 거 출연한 뭐 하자 찍자 찍자 이런다고 다 찍는 게 아니라 자기 소신껏 좀 걸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저의 지금 신 선생님 신 어머니의 일화예요. 그러니까 노만 신들의 일화예요. 옛날에도 이렇게 막 뭐 호기심을 풀어주는 방송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때 당시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도 이 무당의 작두탁이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상이 많았나 봐요. 예. 그래서 아 이거 방송을 좀 찍자. 정말 뭐 작두를 탈 때는 가벼워지는지 뭐 하는지 이걸 좀 찍자 이래서 방송을 찍으신 게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노만신들은 어떻게 이러한 신령님들을 어떠한 이렇게 성수님들의 이러한 쉽게 말해서 성스러움과 신령스러움을 어떻게 지켰냐면은 거기에서 방송을 막 찍는데 그랬대요. 뭐 신복에다가 신의 의대에다가 뭐 이걸 좀 달아도 되냐고. 근데 우리 그 노만신들은 딱 칼을 그었던 게 뭐냐면은 어디 신령님 의대에 그런 잡스러운 걸 쳐다냐. 이거는 성스러운 의대지 니네들이 호기심이 아니다 이러면서 다 그걸 막으셨대요. 아, 안 찍어도 된다 우리 그러면은 니네의 취재 의도는 알겠으나 니네가 이렇게 잡스러운 짓을 한다면은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칼을 딱 그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신령에 대한 성스러움을 지켜나가시고 신령님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찍으신 분들을 나무라는 거는 아니지만 나 또한 예전에 그런 노만스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무당의 성스러움은 무당의 신비스러움은 좀 지켜나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유튜브 출연 그 후 그런 거에 대한 문의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들어와요. 네. 뭐 작두를 정말 뭐 갈아서 타시나요? 뭐 작두는 타시나요? 뭐 하시나요? 저는 작두를 타는 무당이 맞고요. 그리고 또 저는 날 없는 작두를 타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 작두는 이 철기를 잘라서 만든 강철로 만든 작두이기 때문에 무게도 되게 무거워요, 제 거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등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날카롭고 잘 드는 작두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 참 감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시면 저한테 구술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작두 그냥 내어드려서 다 보여드릴게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독도 어떻게 내어드려. 뭐 구술해야 보는 거지. 아무튼 저는 유튜브 찍고 나서 되게 네. 재밌어요.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 선생님들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인연 짓게 되는 제자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튜브 출연한 거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길거리에서 알아봅니다. 아 진짜요? 네. 구독자 3만 명의 위험.